건 없죠 뭐. 컴백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루에 10시간 기본. 아, 빨리 활동 시작하고 싶어요. 이건 뭐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스케줄이 있는 게 더 나아요. 고민? 고민이라기보다 사실 한 가지 있어요. 멋진 남자와 찌릿찌릿 사랑에 빠지는 거? 꽃다운 20대를 이렇게만 보낼 순 없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를 만날 시간이 있어야 말이죠. 잠잘 시간도 없는데. 거야? 지금 말 안 하면 내가 1등이다. 왜 너 먼저 써? 난 씻을 힘도 없어. 죽을 것 같아. 많을 때는 하루에 60통도 넘게 보냈거든요. 아빠는 그걸 하나도 안 지우고 계셨던 거죠. 저장된 문자가 무려 10,000통. 오늘 지연이 안 와요? 아, 우리 지연이가 너무 과도한 스케줄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돼가지고 우리 지연이 팬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래. 자, 여기 포장. 저 하나만 시켰는데요? 받아, 팬 서비스야. 그거 맛있게 먹고 우리 지연이 많이 사랑해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 야, 왜 기름 묻어? 응? 아빠 미안해. 그 있지 아직 괜찮네요. 미안하면 사인 한 500장만 해놓고 가면 되지 뭐. 아빠. 얼굴 아파라, 얼굴 아파라, 얼굴 아파라. 뭐. 에이 그 자식. 보람아, 너 왜 이러니, 어?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픈 감정이 전혀 묻어나오질 않잖아. 잘 들어봐, 어? 보람이 네 부분이 이런 삘이란 말이야. 어떻게 자꾸 눈물이 나?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 그렇게 너만 생각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 귀들 열고, 어? 아랫배 힘 팍팍 주고, 보람이 너란 말이야, 나! 네. 다시. 너무 아파 그렇게 너무
야 너희들 연습했어 안 했어? 요즘 이 바닥 전쟁터라는 거 몰라?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죄송합니다. 야 그리고 보람이 너는 왜 계속 다른 애들보다 늦어? 아이고 또 혼내면 얼굴에 티가 팍팍 나지. 그래 좀 쉬었다 하자. 자 10분간 휴식. 옛날에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가수는 또 그 중에 하나였고요. 가수가 안 됐으면 요리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를 이렇게 자, 전부 계산. 10분 지났으니까 연습 시작해야지. 와, 벌써요? 괜찮지? 네. 자, 그래 다시 해보자. 오케이! 바로 이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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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 수고했어! 언니 요즘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잘 나가면 무슨... 지연이는 그렇다 치고 왜 네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야? 며칠 전에 인터넷에 뜬 네 남자친구 때문에 아마 네 팬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갔을걸? 아 진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네. 야 걔 진짜 내 남자친구 아니거든? 왜? 둘이 잘 어울리던데 뭐. 야! 그래. 언니 씻어. 야 여기 네 혼자 쓰는 방이야? 정리 좀 해, 정리 좀. 왜 저래?
That's what's up. Call me up, call me up. 짱이다.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춰? 뭐가? 언니는 노래를 잘하잖아. 난 언니 같은 목소리 부럽더라. 네. 우린 댄스 가수잖아. 비주얼이 중요한데 난 그게 안 돼. 춤은 웬만한 몸체 아니면 다 하잖아. 같이 한번 해볼래? 그래? 우리 데뷔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당근이지. 우리 진짜 대박 낼 거야. 아. 시작합니다. 네. 뛰고 있는 심장이 다 망가질 듯이 너는 make me crazy yeah crazy yeah. 너 혼자 연습하면 나 어떻게 따라가냐? 아무튼 체력은 알아줘야 돼. 신경 쓰이는 건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불안하면 나 잠이 안 와서. 너도 그런 면 있었어? 나 의외로 소심해. 같이 할까? 그럴까? 하나, 둘, 셋, 넷. 오. 오. 우리 컴백 무대 잘할 수 있을까? 당근이지. 우리 완전 대박이거든. 대박 기념. 기념.